유튜브에서 아기상어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상어 올리! 맛있는 날 식사가 다가오는군. 올렸잖아. 어디 맛있는 녀석 없나? 어? 문어다. 너무 따가워. 무시무시한 심해 동물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어? 갑자기 어두워졌어. 이게 무슨 소리지? 너무 무서워요. 심해 동물 친구들이군요. 모두들 많이 아파 보이네요. 어서 치료를 해야겠어요. 빨리요, 빨리. 심해 동물 친구들, 어서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초롱아기 들어오세요. 아야, 이빨이 부러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빨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윗니, 아랫니 이빨이 모두 부러졌군요. 환자분, 앞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이빨을 대신할 틀니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빨이 얼마나 빠졌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아직 뿌리가 남아있는 이빨이 있네요. 이빨을 완전히 제거해야겠어요. 그럼 부러진 이빨을 뽑아 볼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틀니를 골라볼까? 무슨 이빨이 좋을까? 그래! 색깔도 다양하고 예쁜 크레파스 이빨이 좋겠어! 크레파스가 다 뭉개졌잖아! 안 되겠어! 다시는 깨지지 않도록 튼튼한 닭개비 이빨이 어떨까? 닭개비는 너무 딱딱해! 다른 이빨로 바꿔드릴게요! 그래! 예쁜 보석 이빨이 좋겠어! 눈부셔! 빛이 나서 앞이 잘 보이는걸? 사냥하기에도 좋겠어! 초롱아기의 이빨 치료 끝! 몽땅 부러졌던 이빨 뽑아내고 반짝반짝 틀니로 치료 끝! 환자 들어오세요. 아파. 따끔따끔 아파. 입안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볼까요? 플라스틱이 콕 박혀 있군요. 잇몸에 플라스틱이 박혀서 많이 아팠겠어요. 바로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플라스틱 조각을 어서 뽑아주자. 핀셋으로 해볼까? 아야, 아파요. 아, 깜짝이야. 네, 살살 해드릴게요. 이제 소독해드릴게요. 아야, 아야야. 상처난 곳을 실로 꿰매줄게요. 실이 어떻게 생겼더라? 아, 이거구나. 자, 실을 바늘에 넣어서. 이건 지렁이잖아. 다시 선택해보자. 그래, 여기 있어. 점선을 따라서 하나씩 꿰매주면. 짠! 잇몸이 건강하게 돌아왔어요. 이제 잇몸이 하나도 안 아파요. 잇몸에 콕 박힌 플라스틱 조각 꺼내고 잇몸 꿰매 치료 끝! 펠리컨 장어 환자 들어오세요. 아야, 저기 아는 이가요. 도와주세요.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오른쪽 왼쪽 턱이 모두 빠져 있군요. 턱이 빠져? 사냥하다 턱이 빠졌나 봐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턱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 엑스레이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턱뼈를 맞춰야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요건 여기에, 이건 여기, 여기, 이거는 여기, 여기. 와! 턱뼈가 모두 맞춰졌어. 이제 붕대를 감아서 턱을 고정시켜 줄게요. 뭐가 붕대일까? 아, 이거구나. 자, 그럼 붕대를 둘러줄게요. 목걸이였잖아. 오, 마음에 드는데요? 직접 붕대를 찾아보자. 화려한 붕대인가? 이걸로 감아줄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펠리컨 장어. 아차차, 저건 붕대가 아니라 리본이었어. 이번엔 정말 붕대일 거야. 야호! 붕대가 맞았어. 펠리컨 장어 치료 완료. 크하하, 이제 조심히 사냥할게요. 빠져있던 턱뼈 조각조각 맞춰 붕대로 감아서 치료 끝! 이 맛이지. 심해동물 친구들, 아픈 게 나아서 참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사냥할 때 조심하세요. 의사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치과에 찾아온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도와주세요. 경찰관, 소방관, 정비공분들이잖아. 그런데 많이 다치신 것 같아. 빨리 치료해드리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경찰관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도둑을 잡다가 다쳤어요. 거기서! 이마가 찢어졌군요. 따끔따끔 따가워 너무 아파요. 못된 도둑, 거의 다 잡았는데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찰관님을 다치게 하다니.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살펴봐 드릴게요. 상처에 세균들이 엄청 많아. 소독약으로 세균을 물리치자. 조금 따끔해요. 휴, 됐어요. 이제 상처가 잘 아물도록 연고 발라드릴게요. 친구들, 상처 위에 연고를 쭉 짜보자. 좋아, 상처가 가라앉았어. 마지막으로 반창고 붙여드릴게요. 어떤 반창고를 붙여드릴까요? 삐용 삐용, 경찰차 문의로 부탁드립니다. 삐용 삐용, 경찰차 출동! 찢어진 뚜루루뚜루 이마, 뚜루루뚜루 낫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어? 불이 꺼졌어. 무슨 일이지? 어? 청진기랑 가방이 없어졌어. 겁도 없이 경찰관 앞에서 물건을 훔치다니. 당장 거기 서지 못해? 친구들, 도둑이 어디 숨었는지 같이 찾아볼까? 너, 저기 있군! 샷! 잡았다! 의사 선생님의 소중한 청진기를 훔치다니! 여기요, 가방이랑 청진기 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관님 정말 최고예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불을 끄다 다쳤어요. 다리에 화상을 입으셨군요. 화끈화끈 아파요, 도와주세요. 불에 다친 상처가 더 심해지기 전에 빨리 치료해드리자. 열 때문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올랐어. 차가운 물로 부어오른 피부를 가라앉히자. 피부가 많이 가라앉았어요. 이제 물집에 연고를 발라드릴게요. 아, 너무 따가워요. 아프지 않게 좀 더 살살 발라드릴게요. 네.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뜨거운 불을 끄는 시원한 물방울 무늬로 부탁드려요. 우와, 멋져요. 다리에 뚜루루뚜루 뜨거운, 뚜루루뚜루 화상, 뚜루루뚜루 치료 끝! 정말 감사합니다. 어?
어? 나 무슨 일이지? 나 지진이에요. 어서 책상 아래로 머리를 보호해요. 모두 괜찮으시죠?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휴, 덕분에 안전하게 대피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진이 나면 책상 밑으로 꼭 기억할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망치가 팔에 떨어졌어요. 망치를 안전한 곳에 둘 걸. 아무래도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빨리 살펴봐야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해보자. 자, 찍을게요. 역시 팔뼈가 부러졌어. 뼈 조각을 맞추자. 조금만 참으세요. 잘 참으셨어요. 이제 뼈가 튼튼하게 붙을 수 있도록 깁스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보호대를 대고 이제 붕대를 돌돌돌 감아줘. 다 됐다! 다 나으실 때까진 팔걸이가 필요하실 거예요. 어떤 무늬로 드릴까요? 부릉부릉 자동차 무늬로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망치에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팔뼈 뚜루루뚜루 치료 끝! 구급차 소리가 이상해. 고장났나? 고장난 차는 모두 제게 맡겨주세요. 뚝딱뚝딱 고쳐드릴게요. 다 됐습니다. 우와! 구급 잠수함이 없으면 큰일인데 고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다시 건강해지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픈 곳을 치료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마웠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약속!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너무 아파.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선생님 도와주세요. 엄마 상어와 아빠 상어 그리고 형아 상어의 이빨이 너무 아파 보이는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 안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지석이 쌓여 잇몸.
속은 입안에 남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이 만나서 단단하게 굳은 나쁜 덩어리예요. 가만히 놔두면 잇몸이 더 나빠질 테니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네. 친구들, 우리 함께 치료 도구를 사용해서 엄마 상어의 아픈 잇몸을 낫게 해주자. 환자분, 이제 치료 시작할게요. 아, 하세요. 먼저 잇몸 위에 쌓인 딱딱한 치석을 없애자. 이빨이 살짝 시리죠?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끝나요. 치석 제거 끝!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역시 잔뜩 쌓여있던 치석 때문에 잇몸이 부어있어. 더러운 치석 가루들이잖아. 잇몸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이 치석 가루들을 물로 깨끗이 씻어내자. 이제 입안의 고인물을 쏙 빨아들여서 없애자. 개운해요. 입안이 깨끗해졌어. 못된 세균들이잖아. 마지막으로 연고를 발라서 세균들을 물리치자. 엄마 상어 잇몸이 다시 건강해졌어요. 더러운 치석이 쌓였던 잇몸 위아래 모두 다 치료 끝!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뾰족뾰족 윗니 아랫니가 부러졌군요. 이빨이 다시 자라겠지만 그동안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많이 불편할 테니 얼른 치료해드릴게요. 이빨이 얼마나 부러졌는지 엑스레이로 찍어볼까? 자, 찍을게요. 어우, 윗니 아랫니가 많이 부러졌네요. 빨리 뽑지 않으면 위험하겠어요. 친구들, 부러진 이빨을 뽑아볼까? 다 됐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새 이빨을 끼워드릴게요. 자. 마음에 쏙 들어요, 선생님. 뾰족뾰족한 이빨이 너무 멋져요. 부러졌던 이빨 뾰족뾰족하게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앙앙앙. 형아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랫니의 음식물이 끼어 있네요.
음식물이 이빨에 계속 끼어 있으면 나중에 충치가 생겨서 더 아플 수 있어요. 아파요? 저 치료 안 받을래요. 걱정 말아요, 형아상어. 제가 아프지 않게 더러운 이빨을 빨리 깨끗하게 해줄게요. 네. 친구들, 준비됐지? 먼저 집게로 더러운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내자. 깊이 박혀있나 봐. 다 됐다. 아이, 시원해. 이제 누래진 이빨을 깨끗하게 양치하자. 쓱싹쓱싹 뚜루루뚜룩 구석구석 뚜루루뚜룩 깨끗하게 뚜루루뚜룩 치카치카. 마지막으로 치약 거품을 물로 잘 헹궈주면 끝! 와! 새하얀 이가 반짝반짝 빛나요! 앞으로는 하루에 세 번씩 꼭꼭 이빨 닦기로 약속! 약속! 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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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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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 깨끗하게 양치 끝! 크앙! 모두 튼튼한 이빨을 되찾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선생님, 치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앙앙앙앙. 친구들, 다음에도 이빨이 아파서 치과에 온 친구들을 함께 치료해 주자. 안녕. 핑크퐁, 의사선생님이 오셨어. 싫어 싫어, 난 의사선생님은 싫어 싫어 의사 선생님 엄마나 싫어 싫어 병원 안 가 싫어 싫어 무시무시하고 나쁜 세균들 우리 나쁘게 해 엣지 엣지 보여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입을 크게 벌려 아아아 후와 숨을 크게 들이셔 후하 너 감기 걸렸구나 치료해줄게 꿀꺽꿀꺽 마셔보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와 이 사탕 정말 달콤해 핑크퐁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봐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의사 선생님 출동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아아아 슉슉 물이 나온다 샥샥 어머 이에 충치가 생겼구나 치료해줄게 치카치카 충치 예방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제 의사 선생님이 무섭지 않아 선생님들은 우리 영웅이에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아파요! 아, 빨대에 그물까지? 요즘 바다 쓰레기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졌어! 빨리 치료해드리자! 모두 이쪽으로 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거북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빨대가 갑자기 날아왔어요. 와야, 빨대가 코에 꼈군요. 숨이 너무 막혀요. 코가 아파요. 아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얼른 쏙 뽑아드릴게요. 친구들, 바다에 버려진 빨대가 거북이 코를 찌르고 있어. 거북이가 다시 숨을 편하게 쉴 수 있게 빨리 치료해주자. 조금만 참으세요. 먼저 집게로 빨대를 뽑자. 조금 아파요. 뽑습니다. 하나, 둘, 셋! 아야야야! 거북이 환자분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빨대 때문에 상처난 코 속을 치료해드릴게요. 어두운 콧구멍 안을 살펴보려면... 맞아! 반짝반짝 플래시! 간호사 선생님, 준비됐나요? 그럼 콧구멍 속으로 슝! 기분 나쁜 웃음소리. 아무래도 더러운 빨대에서 세균이 옮은 것 같아. 플래시를 비춰서 세균들을 찾자. 세균 발견! 소독약을 뿌려줘. 얍! 얍! 여기 또 있어! 엄청 커다란 세균이야. 어우, 너무 강력해. 다시 힘을 모아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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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호!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남지 않게 연고 발라드릴게요. 상처 위에 톡톡 꼼꼼히 바르자. 좋아요. 완벽해. 거북이 뚜루루뚜루 콧속에 뚜루루뚜루 빨대 뚜루루뚜루 뽑았다. 아, 숨쉬기가 편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런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 걱정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말이에요. 자, 다음 환자분.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낚싯바늘에 찔렸어요. 아야! 지느러미를 다치셨군요. 움직일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반짝반짝 너무 예뻤는데. 아야!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고래 환자분, 제가 팬츠로 빨리 안 아프게 뽑아 드릴게요. 조심조심 살살. 좋아! 낚싯바늘이 빠졌어요. 상처가 커서 찢어진 부분을 꿰매야 할 것 같아요. 조금 따끔해요. 아야야야! 휴, 정말 잘 참으셨어요. 이제 붕대를 감아드릴게요. 어떤 붕대로 감아드릴까요? 반짝반짝 별붕대로 부탁해요. 우와, 너무 멋져요. 낚싯바늘 뚜루루뚜루 뽑았다. 뚜루루뚜루 지느러미 뚜루루뚜루 치료 끝!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치료가 잘 끝나 다행이에요. 친구들, 바닷가에 낚싯바늘 같이 뾰족한 걸 버리면 동물 친구들이 이렇게 다칠 수 있어요. 맞아요. 너무 아팠어요. 바다를 깨끗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약속! 다음 환자분, 물께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그물 때문에 숨이 막혀요. 안 돼! 그물에 몸이 꼈군요. 숨이 막혀요. 도와주세요. 응급환자 발생! 서둘러요! 비상사태야! 물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가위로 이 그물을 잘라내자. 휴, 됐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큰일이야. 심장이 뛰지 않아. 간호사 선생님, 심장 충격기 준비해주세요. 전기가 충전되는 동안 심장을 3개 눌러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들 물러서세요. 샷! 다시 한번 샷! 휴, 물개 환자가 다시 깨어났어.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그물 때문에 난 상처에 연고 발라드릴게요. 조금 쓰릴 수 있어요. 톡톡, 골고루. 아주 잘 참으셨어요. 칭칭칭 뚜루루뚜루 감기 뚜루루뚜루 그물 뚜루루뚜루 제거 끝! 휴, 정말 죽을 뻔했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물 때문에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건강하게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다친 친구들이 많았어. 바닷속 친구들이 더 이상 쓰레기 때문에 병원에 오지 않도록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해. 알겠지? 약속!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으아, 깜짝이야. 오늘은 뼈를 다친 친구들이 많아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첫 번째 환자분, 기린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친구랑 싸우다가 목을 쿵. 아야, 내 목! 목을 많이 다치셨군요. 목을 댈 수 없어요. 너무 아파요. 무리해서 들지 마세요. 제가 빨리 살펴봐 드릴게요. 친구들, 나와 같이 치료할 준비 됐지? 아야.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자, 셋 세고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목뼈가 부러져서 뒤죽박죽이 됐어. 목뼈를 다시 맞춰보자. 크기와 색깔을 잘 보고 끼워줘. 그렇지. 좋았어. 응? 안 돼! 아야야, 내 목! 아, 죄송해요. 다시 집중, 집중. 자, 큰 것부터. 좋아, 마지막 뼈야. 야호! 목뼈를 다 맞췄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뼈가 잘 붙도록 붕대 감아드릴게요. 어떤 무늬가 좋을까? 좋아! 알록달록 무지개 붕대! 체류 끝! 빨주 노초 파남보! 멋쟁이 기린이야! 기다란 뚜루루뚜루 기린목 뚜루루뚜루 펴졌다 뚜루루뚜루 체류 끝! 무지개 붕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니 저도 기뻐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야, 날개가! 날개 뼈를 다치셨군요. 날개가 욱신욱신 너무 아파요. 선생님, 저는 이제 못 나는 건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시 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일단 뼈가 다쳤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어? 여기! 날개 쪽 뼈가 닳아서 없어졌어. 아무래도 수술을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수술 받으면 다시 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제가 꼭 고쳐드릴게요. 그럼 먼저 수술할 때 아프지 않도록 스르륵 잠이 오게 해드릴게요. 먼저 뼈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털을 밀자. 좋았어! 친구들, 이제 새로운 뼈를 끼워주자. 여기에 딱 맞는 날개뼈를 찾아줘. 이건... 안 들어가네. 더 작은 걸 넣어보자. 어? 이건 너무 작은걸? 으아! 뱀이었잖아! 야호! 바로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상처를 단단히 꿰매자. 위에서 아래로 같은 숫자를 이어줘. 상처 꿰매기 완료! 마지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도록 깃털을 꽂자. 완벽해! 어깨 수술 대성공! 독수리 뚜루루뚜루 쌩쌩쌩 뚜루루뚜루 날아요 뚜루루뚜루 수술 끝! 우와, 다시 날 수 있게 됐어요. 모두들 정말 고마워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사냥을 하다가 바위에 쿵. 아야! 다리가 부러졌군요. 덜렁덜렁
다리가 덜렁거려요.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사냥을 하다가 넘어지다니 너무 창피해. 괜찮아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볼게요. 자, 찍습니다. 역시 다리뼈가 부러졌어. 부러진 뼈 조각을 맞춰보자.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어휴, 됐어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와 붕대로 고정해드릴게요. 돌돌돌 붕대를 감자.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목발을 맞춰드릴게요. 어떤 색이 좋으세요? 파란색! 제 무늬처럼 멋진 파란색으로 부탁해요. 오, 예. 역시 난 파란색이 잘 어울려. 티라노 뚜루루뚜루 부러진 뚜루루뚜루 다리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사해요! 정말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모두 치료가 잘 되어 다행이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고마워요. 친구들, 오늘도 함께 치료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 그럼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이너 공주야, 어? 이 물약을 마셔보렴. 내 목소리가 왜 이래? 깊은 잠에 빠진 공주님을 내가 꼭 구해내겠어. 어? 공주님.
공주님, 제가 왔어요. 왕자님! 공주님들이 치과에 왔어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선생님 도와주세요. 우와!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아기상어 치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의사선생님, 제 목소리가 이상해요. 이 가는 소리를 듣고 왕자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제 입냄새를 맡고 왕자님이 쓰러졌어요. 아우, 저런, 문제가 심각하군요. 우선 입안을 천천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공주님들 모두 저를 따라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인어공주 들어오세요. 내 목소리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입안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송곳니가 없네요. 송곳니가 없다고요? 인어공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는 송곳니가 빠져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바로 임플란트 치료를 시작할게요. 노래가 나오는 송곳니를 넣어주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자, 빈 곳에 새로운 송곳니를 넣어줘야 하는데 어떤 모양이 좋을까요? 코끼리 상아, 상어 이빨, 사람 치아 중에 공주님이 원하는 것으로 골라주세요. 저는 사람 치아로 할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색을 골라볼까요? 빨주, 노초, 파, 남보. 이 중에 어떤 색으로 만들어드릴까요? 다 너무 예뻐서 무슨 색으로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골라주세요. 공주님한테는 보라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음표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반짝이 가루를 뿌리고 분홍색 음표 스티커를 붙여주면 완성! 완성된 치아를 잇몸에 넣어줄게요. 자, 이제 음표 스티커를 누르면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내 목소리 뚜루루뚜루. 우와! 드디어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잃은 바닷속 인어공주, 노래 나오는 송곳니로 치료 끝! 아름다운 뚜루루뚜루 목소리,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인어공주!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도와주세요. 무슨 문제가 생겼나 살펴볼까요? 이가만이 상해 있군요. 공주님, 혹시 잠잘 때 이를 꽉 깨물거나 이갈이를 하시나요? 치아가 삐뚤빼뚤 많이 상했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삐뚤빼뚤해진 치아들을 치료해주고 밤에 이를 갈지 않도록 도와드릴게요. 친구들!
먼저 삐뚤빼뚤해진 치아를 치료해주자. 텅 빈 곳을 꼼꼼하게 채워줘야 해. 어휴, 공주님 이를 많이 갈았나 봐요. 치아가 많이 망가져 있네요. 이제 하얗게 채운 곳을 딱딱하게 굳혀줄게요. 이렇게 치료를 해도 앞으로 계속 이를 간다면 치아가 또다시 삐뚤빼뚤해질 거예요. 더 이상 이를 갈지 않도록 마우스 가드를 껴드릴게요. 자, 윈니 먼저. 의사 선생님, 마우스 가드가 너무 불편해요. 공주님, 불편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잘 때 마우스 가드를 껴주면 더 이상 이를 갈지 않을 거예요. 아랫니까지 껴주면 치료 끝! 앞으로는 잘 때 꼭 마우스 가드를 착용할게요. 밤새 이를 가는 잠자는 숲속 공주 마우스 가드로 치료 끝! 아야 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아 구석구석 음식물이 끼어있네요 음식물이 끼어있다고요? 음식물이 끼어있으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빨리 음식물을 제거해볼게요 먼저 집게로 음식물 조각들을 뽑아낼게요 고기 조각은 잘 안 빠지네요 음식물을 완벽히 제거할 수 있도록 치실도 사용해 줄게요 윗니도 쓱싹쓱싹 아랫니도 쓱싹쓱싹 와, 너무 시원해요 휴, 음식물이 오랫동안 끼어 있어서 염증이 많이 생겼네요 염증 때문에 잇몸이 퉁퉁 부었어요 부어있는 잇몸에 연고를 넣어주면 치료 끝! 입안이 깨끗해졌어요.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입냄새 풀풀 나던 백설공주 입안 염증 제거해서 치료 끝! 모두 용감하게 치료 잘 받았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우리 함께 입안이 아프거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안녕, 친구들. 어서 와.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자.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어. 이런. 오늘은 눈이 아픈 친구들이 찾아왔구나. 얼른 치료해주는 게 좋겠어. 여러분, 우릴 따라서 조심조심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자, 첫 번째 환자분, 부엉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시력이 나빠졌군요. 흐릿흐릿 뿌옇게 보여요. 아이고, 이러다 또 부딪히겠어요.
친구들, 부엉이가 앞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자. 눈이 얼마나 나쁜지 검사부터 해볼까? 자, 한쪽 눈을 가리고 여길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일까요? 네모 모양이요. 이건 무슨 모양일까요? 동그라미. 자, 이건 어떤 모양일까요? 알았다, 비행기 모양이요.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겠어요. 이런, 시력이 많이 나빠졌네요. 아무래도 안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안경을 찾아야 하는데 둘 중에 뭘 골라야 할까? 두 번째 건가? 선생님, 눈앞이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경이 아니라 선글라스였네요. 안경으로 금방 바꿔줄게요. 부엉이에게 어떤 안경을 골라줄까? 친구들은 이 네모난 안경이 좋다는 거지? 우와, 이제 앞이 잘 보여요. 네모난 안경이 정말 잘 어울려요. 부엉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잘 보여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우리 친구들 얼굴도 잘 보여요. 친구들, 멋진 안경 골라줘서 고마워.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갑자기 빨개졌어요. 아이, 따가워! 눈병이 생겨서 아팠군요. 까끌까끌 따끔따끔 너무 아파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금방 나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일단 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까? 눈곱이야. 여기도 있어. 어우, 눈에 눈곱이 엄청 많이 껴있어요. 많이 불편했죠? 얼른 없애줄게요. 아우. 아우. 눈곱 제거 끝!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요. 이런! 못된 세균이 눈을 아프게 하고 있잖아. 안약으로 세균을 없애주자. 야호! 간호사 선생님이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요. 마지막으로 연고를 바르면 다 나을 거예요. 우와! 눈이 다시 깨끗해졌어. 강아지 뚜루루뚜루 빨간 눈 뚜루루뚜루 나았다 뚜루루뚜루 치료 끝! 앞으로 눈 비빌 때 조심하도록 해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눈이 퉁퉁 삐리삐리 뽀.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벼서 퉁퉁 부었네요. 친구들, 외계인 눈을 같이 치료해주자. 먼저
퉁퉁 부은 눈을 가라앉혀주자. 따뜻한 찜질을 해주려면 수건을 골라야 해.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수건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좋아! 첫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삥! 달콤! 삐리삐리! 삐리! 암암암암암암암! 삐리삐리! 아! 수건과 비슷하게 생긴 롤케이크였네. 미안해요. 얼른 따뜻한 수건 갖다 줄게요. 따끈! 삐리빠! 다행이야. 부은 눈이 많이 가라앉았어. 눈이 빨리 나을 수 있게 연고도 발라주자. 좋아! 점점 눈이 낫고 있어. 다래끼가 다 나을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약을 처방해 줄게요. 친구들, 초록색 물약 만드는 걸 도와줘. 노란색 물약과 파란색 물약을 섞어야 해. 물약 완성! 와, 삐리삐리빠! 약이 쓸 것 같아 싫다고요? 그래도 약을 먹어야 눈이 아프지 않아요. 잠깐만 참고 꿀꺽 삼키면 돼요. 그것 봐요. 금방 나았죠? 삐리삐리빠. 외계인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삐리삐리빠. 다 나았다니 우리도 기뻐요. 다들 치료받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고마워요. 삐리삐리뽀!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안녕 친구들, 여기는 아픈 이빨을 모두 치료해주는 치카치카 샤카샤카 아기상어 치과야. 의사 선생님 도와주세요. 아우, 할머니 상어, 할아버지 상어, 그리고 누나 상어가 이빨이 많이 아픈가 봐. 빨리 치료를 시작하자. 상어 가족 여러분, 치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누나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 아야아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누나 상어 많이 아팠죠? 사탕이나 젤리처럼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이빨이 썩을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치료해 줄 거죠?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누나 상어. 친구들, 우리 누나 상어를 빨리 치료해 주자. 그럼 이제 치료하러 들어갈게요. 크게 아 하세요. 아... 먼저 뾰족한 드릴로 썩은 부분을 갈아내자. 아야야. 못된 세균이잖아. 누나 상어, 조금만 참아요. 세균 무찌르기 성공! 누나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이 검은 가루들을 씻어내자. 입안 청소 끝! 이제 이빨에 텅 비어있는 곳을 다시 하얗게 메꿔보자. 마지막으로 파란 빛을 꿰어서 딱딱하게 만들자. 충치 치료 끝!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누나 상어, 정말 고생 많았어요. 누나 상어 충치 윙윙윙 뾰족 제거트. 할머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야야, 아이고. 아야아야, 내 이빨 너무 불편해.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상어처럼 나이가 많아지면 이빨도 쉽게 빠지고 또 새로운 이빨이 빨리 자라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럼 이제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냠냠냠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시작해볼까? 정확한 치료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새 이빨이 아직 다
다 자라지 않았네요. 이빨이 다 나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대신 그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새로운 틀니를 맞춰드릴게요. 할머니 상어, 어떤 틀니가 마음에 들어요? 반짝반짝 알록달록 보석 틀니가 좋아요. 너무 눈부셔. 아무래도 보석 틀니는 안 되겠어요. 이번엔 뱀파이어 틀니로 해볼까? 뱀파이어 할머니다. 송곳니가 너무 무서운걸. 안 되겠어. 역시 뾰족뾰족 튼튼 상어 이빨 틀니가 최고야. 새로운 틀니 맞추기 성공! 할머니 상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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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튼튼한 새 틀니 끼웠다! 할아버지 상어 들어오세요. 아이고... 아야야 아파 이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어느 이가 아픈지 한번 볼까요? 윗니 아랫니가 한 개씩 빠져 있군요.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괜찮아요, 할아버지 상어. 새 이빨이 자라기 전까지 불편하지 않도록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친구들, 이빨이 빠져있는 자리에 새 이빨을 심어주자. 먼저 치료할 때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주사를 놔드릴게요. 자! 주사 안 맞을래요? 걱정 마세요. 아프지 않게 살살 놓아드릴게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따끔. 주사 끝. 앞으로 치료가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이빨이 쏙 들어갈 수 있게 잇몸에 구멍을 뚫어주자. 마지막으로 새 이빨을 구멍에 박자. 우와, 새로운 이빨이 참 잘 어울려요. 할아버지 상어 빠져있던 이빨 새로운 이빨로 치료 끝! 이빨이 모두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친구들, 다음에도 같이 이빨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하자. 안녕.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도 함께 힘을 모아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보자.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을 찾아왔을까? 아빠! 맹수 친구들이잖아. 무섭지만 다들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걸. 여러분, 병원으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사자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호랑이와 싸워서 다쳤어요. 머리
아파요, 너무 아파요. 얼른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오늘도 나랑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줄 거지? 아니, 내 멋진 얼굴과 갈기가 엉망이 됐잖아. 상처를 치료하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일단 얼굴부터 닦아줄게요. 좋아, 얼굴이 반짝반짝 깨끗해졌어. 아주 잘생긴 얼굴이군. 이제 상처를 살펴볼까? 어? 돋보기와 연고는 어떤 거지? 이건가? 맛있어. 이런, 돋보기가 아니라 간식이었잖아. 세균들이 득실득실해. 나야, 야야야야. 잘 참았어요.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세균이 다시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밴드를 붙여야 해. 좋았어. 이젠 아프지 않을 거예요. 멋진 사자 뚜루루뚜루 지금은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야호!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다 나아서 정말 기뻐요. 앞으로는 친구랑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꼬리로 낚시하다 다쳤어요. 아파! 피라냐가 꼬리를 물었군요. 아야야야 쓰려요. 아파 아파요. 너무 아파 보여. 다 나을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요. 우선 무시무시한 피라냐들을 집게로 떼어내자. 야, 아파, 아프다고. 조금만 참아요. 간호사 선생님이 금방 치료해 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끝! 잘했어, 친구들. 피라냐를 모두 떼어냈어. 이제 상처에 약을 발라 소독해주자. 오잉? 바를 수 있는 약이 두 개잖아. 둘 중에 어떤 걸로 해야 하지? 그래, 두 번째 도구를 선택해볼까? 이게 뭐야? 빨리 치료해주세요. 아이고, 약이 아니라 물감이었네. 미안해요. 얼른 약 발라줄게요. 아야, 아야야. 따끔따끔하죠? 금방 끝나요.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아주면 끝이야. 어떤 색깔의 붕대를 감아볼까? 좋아! 보라색으로 해보자. 우와! 친구들 덕분에 재규어가 다 나았네. 재규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나았어. 뚜루루뚜루 치료 끝! 멋있는데 꼬리가 돌아왔어.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발바닥에 상처가 너무 아파요.
날씨가 바뀌었군요. 따끔 따끔 따가워. 많이 아프겠다. 얼른 치료해 줄게요. 먼저 박혀있는 가시부터 제거해야 해. 친구들 조심조심 살살 뽑아보자. 가시가 아주 깊게 박혔나 봐. 조금만 더 힘내줘 친구들. 그렇지! 정말 대단해요! 아! 아파! 다 뽑았어요. 많이 아팠을 텐데 잘 참았어요. 이제 소독약을 발라주자. 세균을 모두 무찔렀어! 간호사 선생님 멋져요! 약을 발랐으니까 곧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거야.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붕대만 감아주면 돼요. 치료가 다 끝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다행이야. 곰이 웃음을 되찾았어. 커다란 곰 뚜루루뚜루 더 이상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길을 걸을 땐 조심조심 바닥 잘 살피는 거 잊지 말아요. 여러분 돌아가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요. 고마워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오늘도 친구들 덕분에 아픈 친구들을 치료할 수 있었어. 다음에도 우리 함께 친구들을 도와주자. 안녕. 모여라 모여 모여라 모여 득실득실 흐글흐글 세균들 모여 구리뱅뱅뱅 구리뱅뱅뱅 우리는 세균 날 음식 좋아 털 익힌 게 좋아 구리뱅뱅 구리뱅뱅뱅 손 닦는 거 싫어 더러운 게 좋아 구리뱅뱅 구리뱅뱅뱅 배 아파요 아파 배 아파요 아파 꾸르꾸르 꾸르르르 열이 펄펄 화장실에 왔다 갔다 꾸르꾸르 꾸르르르 식중독에 걸렸나 봐.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손 씻기 살살 깨끗하게 익혀서 먹기 끓여서 먹기 보글보글 보글르르르. 아 이건 뭐야. 피해라 피해 피해라 피해 꼬리뱅뱅 꼬리뱅뱅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어?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뜨거운 물에 화상이군요. 아파, 아파, 아파요. 아파요.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으아!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선생님, 간호사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하야 하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콜록콜록 굴쩍굴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으슬으슬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야호! 신나는 놀이 시간! 생명피 똑똑 부러뜨릴 거야. 랄랄라 랄랄라 뚝뚝 뻗을 거야. 랄랄라 랄랄라 뚝뚝뚝 쓰레기통 뻥뻥 차버릴 거야. 랄랄라 랄랄라 뻥뻥뻥 정말 정말 힘들어. 이제 너 당한 놀래 바꾸라. 미안해 정말 미안 미안해. 꽃들아 정말 미안해. 약속해 이젠 소중하게 내가 소중해. 어서와 친구들!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어? 여보세요? 의사 선생님! 아기 원숭이들이 침대 위에서 뛰고 있어요!
안 돼요, 안 돼. 침대에서 뛰면 위험해요. 세 마리 원숭이 침대 위에서 뛰다가 쿵! 떨어졌어요. 너무 아파요. 이런 아기 원숭이들 얼른 병원으로 오세요. 첫 번째 아기 원숭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침대에서 점프하다 떨어졌어요. 내 머리! 머리를 쿵 하고 부딪혔군요. 어질어질 빙글빙글 어지러워요. 아이고, 이러다 또 넘어지겠어요. 위험하니까 얼른 치료해야겠어요. 친구들, 이번 치료도 잘 부탁해. 우선 머릿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겠어. 자, 사진 찍을게요. 우리가 어지럽지 않게 치료해줄게요. 좋아! 괜찮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요. 하지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니까 냉거 맞고 한숨 푹 자도록 해요. 어? 둘 중에 어떤 게 링거지? 첫 번째 건가? 어지러워. 네, 링거가 아니라 풍선이었네요. 미안해요. 얼른 링거를 놔줄게요. 아기 원숭이, 몸은 좀 어때요? 근데 아직도 머리가 좀 어지럽고 아파요. 그렇다면 약도 먹어야겠어요. 친구들, 이렇게 회오리 모양이 그려진 약이랑 번개 모양이 그려진 약을 찾아야 해. 할 수 있지? 자, 꿀꺽. 어때요? 이제 괜찮죠? 원숭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나왔어. 뚜루루뚜루 치료 끝! 우와! 이제 하나도 안 어지러워요. 앞으로는 침대 위에서 뛰면 안 돼요.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떨어졌어요. 아야야야, 내 꼬리. 길쭉한 꼬리를 다쳤군요. 빨리 도와줘요. 아야야야야.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금방 나을 수 있게 도와줄게요. 우선 꼬리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엑스레이 기계로 찍어 확인해보자. 자, 이제 사진 찍을게요. 셋셀 동안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 둘. 아,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어우, 무서웠구나. 이건 아픈 게 아니에요. 찰칵 사진만 찍으면 끝나요. 자, 다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이런, 꼬리뼈가 부러졌구나. 많이 아팠겠어요. 얼른 뼈를 제자리에 맞춰줄게요. 잘했어! 그럼 뼈가 괜찮아졌는지 엑스레이 사진을 다시 찍어볼까?
뼈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 저 정말 괜찮은 거 맞죠? 그럼요. 이제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보호대로 꼬리를 고정하면 돼요. 꼬리 고정 끝! 마지막으로 꼬리에 붕대를 감아주자. 우와, 예쁜 하트다. 간호사 선생님도 아기 원숭이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대요. 원숭이 뚜루루뚜루 꼬리 뚜루루뚜루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당분간은 꼬리 쓸 때 조심하기로 약속해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바닥에 엉덩이로 떨어졌어요. 아파. 엉덩이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요. 따끔따끔해. 아기 원숭이 엉덩이가 새파랗게 변했잖아. 빨리 치료해주자. 으악! 뾰족뾰족 세균들이야. 얼른 소독부터 하자. 다음엔 연고를 바르자. 이제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반창고를 붙일 차례야. 그런데 엉덩이가 아직 파랗네. 원숭이 엉덩이가 빨갛게 다시 돌아오도록 얼음 찜질을 해주자. 얼음 주머니가 두 개 있네. 친구들, 어떤 걸 사용해볼까? 좋아, 두 번째 도구로 해보자. 얼음 주머니가 아니라 비누였구나. 미안해요. 얼른 다시 얼음 주머니 갖다 줄게요. 얼음 주머니 올라갑니다. 차가워요. 이것 봐요. 금방 나았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뚜루루뚜루 엉덩이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와! 실룩실룩 엉덩이 춤을 춰도 이제 하나도 안 아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말 잊지 않았죠? 다시는 침대에서 절대 뛰면 안 돼요! 친구들도 기억해! 놀 때는 재밌고 안전하게! 다음에도 아픈 친구들을 함께 치료하자! 안녕!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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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아 뜨거 뜨거 아파요 아파 얼얼해요 빨개졌어요. 이런 이런 뜨거운 걸 만졌구나. 차가 차가 차가운 물로 식혀줘. 아 따가 따가 아파요 아파 부었어요 빨개졌어요. 이런 이런 윙윙 벌에 쏘였구나. 벌침 뽑아내고 피눈물로 씻어줘. 아 더워 더워 아파요 아파 어지러워요 힘이 없어요. 이런 이런 너무너무 더웠구나. 시원시원 그늘에서 얼른 쉬렴. 아 따가 따가 아파요 아파 따가워요 눈이 아파요. 이런 이런 먼지가 들어갔구나. 비비지 말고 물로 헹궈 헹궈줘. 응응응응 그 찹치 기억 기억해. 심할 때 병원 병원 병원에 가기 약속.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